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강원도내 고등학교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맞춘 첫 모의고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춘천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사흘간에 걸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이 학년별로 나누어 응시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침에 따라서 밀집도를 3분의 2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학년씩 나누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11월 18일 실시될 수능에 맞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해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이 문과와 이과 통합 체제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4교시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답안지가 분리되어서 진행된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성적표는 다음 달 10월 이후 학교에서 출력해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